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또 미모의 가수. 어? 됐죠? 다 이렇게 생방송 도중이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수 모종의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게 혼났네. 사람 되게 가린다. 아니 여지껏 저 여기 참 세상에 무거워서 그 받으러 못 가는데 큰일 났네. 저희 이런 거 받자고 온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마이크 이게 훨 부드럽지요. 아까 그거 찢어지는 거 왜 그런 걸 주냐. 그리고 우리 정정욱 단장님. 아유 참. 아이고 쑥스러워 죽겠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헤드 청소 좀 하세요. 저만 튀면은 이게 CD가 잘못됐는데 칠도도 튀고 저도 튀면은 저 헤드가 문제 있는 거예요. 기계 청소 좀 해. 청소 아무리 그냥 죄송합니다. 돈 벌어서 네 거지라도 좀 청소하고 목욕은 합시다. 저 기계도 목욕도 안 시키나 봐.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여기 계시던 분들이 다 가시네. 아 이분들은 아름이 팬분들이신가 보다. 아름이 안 나오 아까 끝났다고 그냥 가시네. 예 이쪽엔 참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도 참 좋은데 여기 아까 이렇게 싹 어떻게 첫 곡 한 곡도 안 끝났는데 모조리 일어나서 나가셔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문화가 좀 뒤떨어져요. 그냥 가시려면 뒤쪽에서 빠지시는 건 안 보여서 괜찮은데 맨 앞자리 그럼 진작 전 나오기 전에 가시지. 미안해요. 아이고 저도 이게 문제야. 이래서 못 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노래 초보이서 한 곡만 더 합시다. 같이 하세요.
여자의 가슴에다 오늘도 안긴
미운 사람 직구석을 포기한 게 아니고 네. 저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거지. 왜?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하네. 엄동설하네. 네. 엄동설하네. 뭐해. 그냥 군고구마나 구워 먹어야 되고 김치전이나 구워 먹고. 군고구마가 좀 이상하다. 이만한 것 같아. 생각을 해도 꼭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어째 다 그 수준이 고기냐. 아니 삼순이가 좋아해서 그래요. 군고구마. 한 끼 두 끼 세 끼 이 새끼야 그러더라. 하지만 제가 아니 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가수님이 그런 고기 여기, 여기서 들으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 어쩌고 하니까 새끼야 이러대. 네. 들으셨죠? 예, 네. 네, 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이쁜 입술로 그냥 새끼라 그러면 되겠냐 이 새끼야? 자 요즘에 제가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가끔이 아니라 저도 막 따라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주 가사가 이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모종의 거짓말도 엄청난다. 가수님의 40년 무명을 딱 해소시킨 노래. 한 방에 날렸죠. 한 방에 날린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40년 하면 내가 되게 늙어 보이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그 마이너스 30년. 사실은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 지형 노래는 아까도 보니까 광대도 부르고 풍각쟁이도 부르더라고. 근데 제 노래는 안 불러대. 사실은 알아. 아는데도 안 불러. 아니 왜 그러냐면 나올 거잖아 누나가. 그, 아니 딴 데 가서 안 부르더라고. 삼시가 그렇지 맞지? 맞대잖아 그거. 인생이 제대로 뜨기만 해봐라. 네 이제 동생 안 한다. 아니 알았어. 그러면 우리 저 주인공 노래 한번 들어봐도 되겠죠? 네. 인생. 고맙습니다. 인생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어머, 한 분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언니는 제 노래 지금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언니 요 가슴 속에 와 닿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8번 만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수는 이쪽에 인생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는. 여긴 없어. 저기 하나 있어. 저 꼭지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아니 저 남자분 아니요. 저분 가슴 골랐었어요. 남자지. 근데 이 가수는요 이 노래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형 조용해 이 새끼야. 그 아시잖아요 뭐 김정호 씨도 님 부르시다가 또 선생님 가수고 우리 인생이란 노래 우리 모정의 가수님이 불러서 인생의 꽃길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자, 인생 저희 드리겠습니다. 박수.
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제일 잘 따라 부르시네. 아시는 노래네. 그죠, 그죠. 그렇죠. 모르셨구나. 이 인생인지 저 인생인지. 김성환의 인생. 그 김성환 씨 인생보다는 이게 낫지 뭐. 그죠. 아니 또 혼날라.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또 저 모정의 가수가 그냥 지 인생이 낫다 그랬다고. 아이고 그냥 지 노래 피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셔. 어떻게 노래 괜찮죠? 가사가 아주 끝내주죠? 이 가수는 이 노래를 팔고 노래의 흥을 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모정의 가수님 이렇게 CD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 곡 하나씩 팔아주실 거죠? 정말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갖고 왔어. 뭐를? CD. 자, 이거 보시면 모정인 씨의 여러분 독집입니다. 이렇게 인생 그리고 또 이거 난 안 가져왔는데 네가 가지고 다녀. 내가 갖고 왔어. 정인님이 할 수 있는 게 요 트로트는 모르신데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했더니 봉선의 연정을 하시더라고.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디 봉선화라 부르리. 맞더나? 맞아. 내가 가르친 분 맞다. 그 저기도 갔다 왔잖아. 교회. 성탄절에.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네. 그 언제 하더나. 목사님은 한 500년 불러대. 어떻게 넌 내가 간 데만 가냐. 그거 내가 해볼게. 어 해봐. 근데 보통 사람 부르면 이렇게 그냥 한만은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목사님은 골 때리대. 어찌하더나.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성경책에 딱 끼고. 한만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아니, 이거는 성당에 가야 하는 거고. 아무리 못해. 빨리 노래해. 제가 갔다 온 데만 가서 했네. 사실은 저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더 하자. 그래요. 시간이 어차피 인데 노래 조금 덜 하면 괜찮아. 저 천수경 한 번만 해드릴까요? 예! 야, 그럼 그것도 맛만 보이게. 길게 안 가요, 저는. 야, 아르마 이거 어디 가니? 킹킹킹킹. 그래, 가져와. 가져와서 천수경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냥 해. 시간 없어. 몸매는 안 이쁜데 벗겠습니다. 어, 누나 왜 이러세요? 덮어서 죽겠다. 전국 지는 수리수 이거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저 팔자 소관입니다. 마하수리수 수리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수 수리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지신지는 나무삼만다 못다남 나무삼만다 못다남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부로 도로치미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더라
못삼만다 못다남 오홈도로 떨어짐미사바 못삼만다 못다남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구나 못하기는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법당디라 더 좋다 조용해서 더 좋다 주기만 해봐라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이리와 저쪽을 보고 눈을 살짝 감고 살짝만 더 알았지? 아니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스님을 사랑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말고 스님한테 설악산 가면 권금성 그 있는데 저기 흔들바위 있어요. 개조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던 지혜 스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스님이 주고받은 그거예요. 대사예요. 스님이 그런다고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안 준다 못 준다 안 줘 못 줘 못 줘 안 줘 못 줘 못 줘 양평으로 간다 못 준다 안 줘 못 줘 양평 어디 갔나 양평이 어디 갔나 양평이 어디 갔나 양평이 어디 갔나 여기 하나도 안 나와 네, 나온다 여기 멀리 가지 마시고 아이고. 다시 저래 그런다고 주나 봐라 그런다고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줬다가 그냥 가지고 이 부처님 벌을 받아. 네. 이 부처님 추기를 받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이 동네는 영 상태가 안 좋구나. 아이고. 에, 이제 영업이 끝났는데요. 근데 그 2층에서 내려오시니까 무지하게 짧으시네. 앉아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신고 보니까 오른쪽이다 이게 다 신발도 바뀌었다 야 구멍도 못 차네 오른쪽으로 바뀌고 왼쪽으로 바뀌고 앉아가 보네 아따 옛날에는 사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관광 다닐 때 관광버스 안에서 메들리를 내가 하잖아 통로에 딱 앉아가지고 기사님 옆에 그 안내석 있는데 앉아서 딱 하면은 줄줄이 가져와서 3배하고 8배하고 난리인데 그렇죠 상태가 안 좋다. 요즘에 경기가 무지 안 좋은가 보다, 그지? 부담 없이 놔두고 이제 놀자. 놀자. 제가 웃길 내다 보니까 매일 짓을 다 하네요. 이것도 몇십 년 만에 해보니까 나 뜨거워서 못하겠네. 사실 저를 이렇게 근데 여기 공연자들을 재미있게 하고 잘 놀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있어야만이 지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무반응이면은 아유 내가 싫은가 보다 별론가 보다 하고 그냥 알아서 들어갑니다. 어차피 여기 입장료 1,000원씩 내고 오셨죠? 네. 그 1,000원이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큰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본전은 빼고 가셔야지. 맞아요. 메들리 주세요. 아셔!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만들어 갖고 와갖고. 지금!
막 열심히 그냥 흔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리더니 내가 하니까 여기도 못 올라오네. 야,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쓴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도 모르지. 화면을 썼으니까 그 얼굴이 뭔 얼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몸매는 이쁘게 생겼대. 몸매? 그것만 쳐다보냐? 얼굴이 안 되니까는 이 몸매가 이쁜. 얼굴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 가면 쓴 얼굴이 아니지. 가면을 뺏겨놓으면 끝내준다. 아 뺏겨놓으면? 내가 다 알아. 벌써 잡으라면 잡았다. 아, 뺏겨놓으면 쓸만하다. 그럼 그럼. 앵콜 합시다. 앵콜 해야지. 그 근데 이 동네는 춤 안 추셔요? 아 뒤에 안 보일까 봐. 뒤에 안 보일까 봐. 수키 누나 하여튼 안 보일까? 어 수키가 누가 수키로? 그 아무 데서 부른 게 아니네. 본명이요. 어머. 에? 이수키 어디서 봤어? 아 이수키. 아 정보가 예, 다 세상 일났네. 그 옛날에 아. 제가 이제 이 각설이 데뷔할 때 누나 그 테이프 음반 틀어놓고 공연했어요. 각설이. 네 그때 이름이 서울품바 이수키입니다. 참, 서울품바 30년 전입니다. 예, 참 그러네요. 지형 광대 부른 팔도랑 전부 제 테이프 갖고 공연들 했어요. 맞아요. 저도 각설이 타령을 끝내주게 하는데 하나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혹시 여기 기회가 되면 각설이 타령을 요만큼이라도 제가 해갖고 와서 하게 끝내줍니다 진짜로. 아를 맞지? 네 맞아. 어, 맞아. 메들리 끄적지근하면 한 번 하고 내려가고 상태가 좋으면 두 번을 할 테니까 이쪽 분들은요 뒤에 분 안 보일까봐 신경 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팔자소관이요. 그냥 서고 싶으면 서요. 거기서 서서 흔들어도 되고 나와서 통로에서 흔들어도 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신나게 나오세요. 어? 지금
나시지 저 사주팔자 세계라고 돈이라고 집어주고 그따까지 그랬어 나도 상상하고 내가 할 때도 너희 맘을 말자